영업 과목은 이게 자칫손을 잘못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단 말이야. 그 범위를 자꾸 축소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.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, 솔직히. 그치? 그러니까 이건 문법은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일 때는 선생님한테 맡겨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.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잘 이해시켜주고, 암기시켜주고, 반복 회독시켜주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라고. 무슨 말씀 하셨어? 그래서 선생님의 영역을 잘 따라가는 게 좋고, 독해나 또는 어휘 같은 경우는 어때? 본인 양이 맞지? 근데 근래 들어서 시험에 대해서 그 범위는 내가 딱 설정을 해줬다는 말이야. 뭐라 했었어, 내가? 어려운 거 하지 말라 그랬었어. 어려운 거. 그뭐 기본적인 단어만 충실하게 잘 갖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오케이. 생활용어 따위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었지. 독해도 봐봐.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그 방식대로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. 결국 왜? 우리 시험은 새로운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. 새로운 문제 내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뭐 이상한 유형 같은 거볼 필요가 없어. 우리 딱 시험에 나오는 거딱뭐 있어? 이게 맛이야? 주제. 뭐 있어? 일치. 또뭐 있어? 빈칸. 삽입, 삭제, 어순배열 아니니? 그러면 일단 걔네들 연습하는 게 맞다라고. 맞지? 오케이.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준비한다. 그러면 다 어렵게 할 필요 없어. 필요한 것만 딱 하라고.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? 제가 또 사회복지직을 한단 말이야. 그러면 머리 터지게 막그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. 100점만 합격하는 시험 아니니까.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나 다른 직렬들 같으면은 좀 고득점이 필요한 직렬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? 그것까지 다 갖고 가는 게 맞겠지? 기본 베이스는 뭐더라고?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야. 여기서 우리가 또뭐 연습을 하고 있어? 끊어있는 것도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셈이지. 끊어있는 거 연습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요령껏 문제를 푸는 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독해까지 갖고 가라고. 그러면 절대 영어가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꼭 이거야. 선생님이 해야 될 영역을 지가 하려고 그러고. 지가 해야 될 영역을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그래. 절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단어는 누가 외우는 게 맞아? 네가 외우는 게 맞아. 알겠지? 오케이. 자, 생활 영어 따위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다. 그다음 문법은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돼. 입을 자꾸 움직이면서 구조 분석 잘 해가면서 따라가면 무조건 네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알겠지? 오케이. 자, 어렵게 나온다.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? 아니, 그런 거 없어. 무조건 다 맞출 거야. 알겠어요? 그러니까 무조건 다, 네 문제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아시겠죠? 자, 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. 자.